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슬라이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스 가이드 한글 번역 공동작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공동작업 프로젝트 이름을 RR Lab Guides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고, 그래서 일단은 한글 번역 작업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레이스 가이드는 아주 버전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별로 추가되는 그 가이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이드 번역해서 책으로 출판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사실 영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글로 번역되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번역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동작업을 하면 번역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루비온 레이즈의 그 독 레이즈라는 그 문서화 프로젝트가 별도의 브랜치로서 공개돼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즈의 번역하는 버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독 레이즈의 엣지 버전에 대한 번역 작업을 수행을 할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엣지 버전의 가이드 내용은 etsy.ruby-on-rails.org 일로 들어가시면은 엣지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엣지 버전은 이렇게 오른쪽에 엣지라는 태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가 붙으면은 refo/.rails에 있는 가이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 릴리스된 레이스 버전의 가이드는요, 이렇게 그냥 가이드 하면은 엣지 표시가 없죠. 표시 없는 것이 안정화 버전에 대한 가이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엣지 버전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렇게 공식 릴리스 버전이 없고 이게 아마 커미트 넘버인지는 모르겠지만 넘버가 이렇게 숫자로 보입니다. 공식 독레이즈 브랜치가 GitHub에 refo/독레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refo 다음에 독레이즈 이렇게 되어 있죠. RR Lab Guides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포크를 했죠. 그래서 이 포크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로그인한 계정에 똑같은 소스가 만들어지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크에서 만든 것이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RR Lab Guides/.rails 해서 포크를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개인 로컬 머신에 물론 루비와 깃이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RR Lab Guides 프로젝트에서 만든 저장소를 포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크한 GitHub로부터 자기 개인 로컬 머신에 클로닝을 합니다. 클로닝할 때의 주소는 본인의 계정의 docreads.git 이것이 클로닝 주소가 됩니다. 클로닝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자기 개인 로컬 머신에 docreads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docreads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이드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가이드 폴더에 소스 폴더가 또 있습니다. 하부 서브 디렉토리가 이 소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가이드 내용들이 마크다운 파일들이 클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은 작업을 할 때 소스 디렉토리 안에다가 각 나라별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작업을 하라고 그러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것은 바로 소스 디렉토리에 KO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이 소스 파일을 카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이 KO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 파일을 가지고 번역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소스에 있는 원본 파일과 KO 디렉토리에 있는 작업할 파일 이 두 개의 동일한 파일을 에디터 상에 두 개로 동시에 보면서 하면은 편합니다. 작업하기가 왼쪽에는 원본, 오른쪽에는 원본 복사본이 있고 그 복사본에 대해서 한글 작업을 하면서 왼쪽하고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RR Lab 가이드에 있는 리파스토리가 제가 원본을 가지고 풀링해서 최신 걸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업데이트한 내용이 이 소스에 머지가 되면서 업데이트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요거를 다시 자기 개인
리모트 리파지토리로 업데이트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근 걸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소스에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원본 파일을 자기가 번역한 거를 가지고 다시 비교를 하면서 번역 내용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이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로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머지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 로컬 저희 터미널에서 이 가이드 디렉토리가 있어요. 독 레이스 가이드 디렉토리 가가지고 제가 이러한 레이크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rrlab.org 디렉토리에 rg 레이스 가이드 약자 이렇게 썼죠. rg 인덱스 여기 디렉토리로 제가 자동으로 배포가 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약간 이제 레이크 작업을 원본을 가지고 변경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파지토리의 전체적인 그 구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포.레이스가 오리지널 리파지토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리모트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작업한 것이 포킹을 해서 rrlab 가이드 독레이스로 포킹 작업을 해서 리파지토리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는 바로 이 리파지토리를 다시 포킹을 해서 자기 개인 GitHub 계정에 포킹 한 저장소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때 이 앞에 있는 건 자기 개인 계정입니다. GitHub의 개인 계정이 앞에 붙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은 모두 리모트, 다시 말해서 GitHub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있는 것은 매니저가 하는 작업이죠. 매니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로컬 리파지토리에다가 요 리파지토리를 크로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래 rrlab 가이드에 있는 리파지토리를 포킹한 거에 대해서 자기 개인 로컬 머신에다가 이렇게 로컬 리파지토리를 크로닝하게 됩니다. 크로닝해서 여러분 요 상태에서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따금씩 원본에 있는 오리지널 리포.레이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중간에 역시 중간중간에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의 소스 파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엣지 버전을 번역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크로닝 했던 것을 작업하고 나서 푸시를 해주면 그 로컬에 있는 리파지토리 내용이 자기 계정, 리모트 계정의 저장소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한 내용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머지 작업이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풀 리퀘스트에서 올려주는 것을 모아서 제가 머지 작업을 합니다. 머지 작업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레이크 작업을 해서 온라인 퍼블리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주소에 지금 보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개 테스트 한다고 이제 번역 작업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한글로 작업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한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엣지가 뜨고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 퍼블리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GitHub으로 들어가서 자, GitHub에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쓰고 있는 게 rrlab이라는 계정입니다. 근데 이 GitHub에 또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계정이 여러 개의 그룹 계정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룹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계정을 만들면 자기 계정이 이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에 제가 만들었던 rrlab 가이드라는 이 organization이라는 그 계정으로 rrlab 가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정처럼 또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제가 작업했던 rrlab 가이드 독레이스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아까 설명드린 rrlab 가이드 독레이스 리파지토리가 여기에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엊그저께 테스트한다고 몇 개의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ockerize 디렉토리 안에 보면은 뭐 액션 메일러, 액션 팩, 액티브 모델, 액티브 레코드, 액티브 서포트 이런 것들이 다 폴더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가이드 디렉토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이드 디렉토리 들어가면 여기에 Rails 가이드라는 것도 있고 소스라는 것도 있죠. 소스. 우리는 소스로 들어갑니다. 자, 소스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원래는 오리지널 리포에 있는 Dockerize 디렉토리에는 KO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소스 파일이 마크다운 파일입니다. .md로 끝나는 마크다운 약자죠. 마크다운 파일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로 여기서 작업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원본 소스입니다. 우리는 요 KO로 들어갑니다. 자, KO 디렉토리. 그래서 디렉토리를 보면 Dockerize guide source KO. KO에 들어가서 반드시 작업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md 해서 마크다운 파일들이고 가끔은 erb 파일도 보입니다. 요 오픈하면 여기에도 번역할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여기 라이센스에 제가 작업을 했던 거죠. 이렇게 뭐 이 작업은 이렇게 해서 소스 파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여기에 확장자의 종류는 마크다운 파일도 있고요. erb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yml, yaml 파일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구나. yaml. 이 yaml 파일은 제가 이미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포킹해서 마음대로 변형해서 자기 개인만 볼 때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제가 또 해놨었고요. 이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RORL 가이드에 있는 걸 보고 싶다면 바로 들어와 소스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 대로 다 하면 되고요. 오픈해가지고 자기가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가 다시 작업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풀 리퀘스트를 하면 제가 보고 아, 이 번역이 더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럼 그거라도 머지를 작업을 제가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계정은 지금 ROR Lab인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빠져나가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하나 만들죠. 그냥 가지고 계신 걸로 어디서 됐다. 만들어졌네. 자,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ROR랩 가이즈 독 레이스 이로 이동을 하면 자 이로 이동했죠. 계정은 지금 요 계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정에서 현재 작업하는 저장소를 포킹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포킹 작업하면은 그 작업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게 밥상에 이렇게 지금 요리책인 것 같아. 그래서 포킹이 됐습니다. 포킹이 되면 자기 계정에 Dockerize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클로닝 된 거죠. 웹 리모트에서 클로닝 작업이 이제 포크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 계정에 보시면 밑에 forked from ROR랩 가에서 Docker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 ROR랩 가에서 Dockerize 리파토리부터 복사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계정의 저장소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아까 있던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가이드의 소스 디렉토리에 보면 KO 디렉토리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작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온라인에서 작업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이 저장소의 위치가 이렇게 HTTP 프로토콜 주소가 있는가 하면 SSH의 주소도 있고요. GitHub의 read only의 형태의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HTTPS 프로토콜 주소로 하면 SSH 퍼블릭 키가 개인적인 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정창호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HTTPS 프로토콜의 주소를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자기 개인 터미널을 하나 열겠습니다. 터미널 열어서 제가
자, 여기서 넣어서 여기다 하나 만들죠. 맥디아에 해서 스토리 툴 하나 디렉토리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아이고 CD워드 스토리 2 이렇게.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Git은 이미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Git 너무 작죠. 네, Git 해서 Git clone 합니다. Git clone 해서 방금 전에 복사했던 HTTPS 주소를 여기다 하고 Git clone 합니다. 자, 계속 갑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로컬 머신에 자기 계정에 있는 리파스토리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Dog Rails라는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Dog Rails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야 될 위치는 그죠? 가이즈의 소스의 KO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쭉 이 KO 디렉토리에 MD 파일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여기서 이제 파일들을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들어가면은 다 보이겠지. KO 디렉토리에서 요거를 에디터로 옮기고 그다음에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KO가 아니라 원본을 여기다가 하면 이제 오른쪽이 이제 작업할 파일이고 왼쪽이 이제 그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요 페이지의 타이틀은요 그냥 번역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Rails application, Rails application 설정하기.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타이틀은 그냥 번역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맨 위에 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들 있죠. 이렇게 밑줄이 있는 것들, 이렇게 밑줄이 있는 것들, 밑줄이 있는 것들, 이런 건 이제 소제목인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거 제목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앵커로서 오른쪽에 있는 그 링크 제목들 있잖아요. 그게 연결됩니다. 근데 영문은 자동으로 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은 그 링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업을 했어요. 링크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링크를 만들어주는, 한글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작업만 하면 돼. 작업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 난 밑줄된 이거를 일단은 꺽쇠로 닫으세요. 양쪽을. 꺽쇠를 닫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번역을 하세요. 한글 번역을. 그러면 뭐 이니셜라이션 코드에 대한 위치 제목을 예를 들어서 초기화 코드 위치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만 지키면 돼. 딱 이 꺽쇠를 오리지널 타이틀에 꺽쇠를 치고 오른쪽에다가 번역을 합니다.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번역.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했고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커맨드 라인에 가서 git status를 치면 지금 방금 작업했던 koconfig.md 파일이 변경이 됐다고 git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정된 내용이 commit 단계를 위한 스테이징이 되지 않았다. 여기 안내되어 있지만은 git add 해서 이거를 쳐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ko 이거를 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점 찍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다시 체크를 하면요. 지금은 좀 바뀌었죠? 변경 내용을 이제 commit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git commit을 이제 하는 게 되는 거죠. git commit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작업을 완료했으면 translated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면 translating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역했던 내용을 다시 뭐 update 변경 수정 뭐 했다든지 할 때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재 우리는 번역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translating 해놓고 그 파일 이름 ko config.md였죠. 아 configuring
configuring md. 자, 이렇게 해서 커밋 메시지를 하면은 일단은 커밋이 됐습니다. 자, 커밋된 내용을 이제 자기 개인 GitHub 리모트에다가 푸시를 해서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이 git push인데, 지금 git push를 할 때 현재 지금 브랜치는 지금 master 브랜치로 되어 있습니다. master 브랜치에 있는 것을 git push 어디로? 오리진에 있는 master 브랜치로 올려주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지금 오리진이라는 리모트 브랜치가 있는지 한번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git remote 해서 show origin 하면 있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https github 이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git push 하고 origin master 브랜치에다가 push 한단 말이죠. 지금 커밋된 내용을.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 작업 필요 없을 거예요. 요렇게 되게 이제 git push origin master 하면 자기 계정 github에 이 지금 변경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제 웹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에서 확인하면 지금 현재 페이지 리프레시를 해보면 예, 원래 이제 계정이 있고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게 올라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KO의 configuring 뭐죠? 올라갔네, 그죠? Translating KO configuring MD 파일이 서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Raise guide 설정이 반영됐고 아까 우리가 box에 붙이고 초기화 코드 위치에 돼 있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기가 개인 로컬 머신에서 번역 작업을 한 다음에 git commit을 해서 웹으로 온 다음에 웹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pull request를 합니다. pull request를 하면 이 버튼은 바로 여기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기 작업 변경된 내용을 merge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pull request.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에다가 쓰는 거죠. translating. translat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ko configuring md ko 예를 들어서 ko configuring md 파일을 번역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래서 놓고 send pull request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오리지널 자기가 포킹 했던 대로 이동이 됐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그 작성했던 내용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럼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 제가 이제 이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겠습니다. 여기로 ROR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보면 여기에 올라왔죠. Just now 해서 W32가 pull request를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로 내 들어가 보면 이건 이제 관리자의 계정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뭘 하나 올렸네. 그래서 translating, KO Direct Config MD 파일을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번역 작업을 시작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첨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커밋에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해서 어떻게 작업했나 딱 보니까 요 한 줄 바꿨구나. 요거 바꿨네. 하고 변경 내역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했네.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한 거를 내가 머지를 하겠습니다.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고 여기에다가 이 메시지 머지한 메시지가 남게 되는 거죠. 이 로그로 요 문자가 요 내용이 자동으로 여기 박힙니다. 자기가 이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점점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관리자가 이제 좀 추가하는 거죠. 메시지를 그다음에 컨펌 머지를 누릅니다. 자, 컨펌 머지를 누르면
제대로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도 남겨주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제 메일로 다 날라옵니다. 메일로. 또 그분한테도 메일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아, 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머지가 완료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드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RRLab 가이드의 또 저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진 작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소스 가서 KO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 반응이 됐네, 그죠? 이렇게 반응이 됐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제대로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풀 리퀘스트 한 것이 이제 머지 작업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은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작업을 계속 자기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해서 리퀘스트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리퀘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풀 리퀘스트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관리자가 이 작업을 한 걸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다가 퍼블리시를 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을 관리자 하는 작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 다시 말해서 RRLab 가이드 계정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머지가 된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온라인에 있는 것을 반영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일단 제가 이제 관리자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젝트에 RR 여기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제가 관리자 계정의 로컬 리파지토리입니다. 아까 봤던 GitHub의 RRLab 가이드하고 요거하고 크로닉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독 레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 아니야. 독 레이스 있고. 자, 여기 이제 CD 가이드 디렉토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이드 디렉토리에 보면요. 여기 보면 레이크 어디지? 레이크 파일이 있구나. 레이크 파일이 있습니다. 레이크 파일. 자, 레이크 파일에 보면은 레이크 파일에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레이크 대시 T 라지 T를 치면 이와 같이 보입니다. 원래는요. 요 두 줄은 없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제가 이 두 줄의 레이크 작업을 추가해 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할 작업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작업 레이크 가이드 뭐 제너레이트 HTML KO 퍼블리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됐구나. 자,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저기 뭐야 지금 그 MD 파일 가만있어 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원격에 있는 걸 받지 않았잖아, 그죠? 그럼 내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봐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우선 이 상태 했으니까 지금 웹에서 원래 오리지널 상태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글도 안 보이네 어떻게? 자, 여기 지금 이제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번역이 안 돼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할 거는 지금 오리지널 리모트 원격 리파지토리 RRLab 가이드에 있는 원격 리파지토리 내용을 내가 로컬에다가 내려 받아야 됩니다. 풀 하면 되죠, 그죠? 네. Git 풀 해가지고 오리진 마스터. 네. 뭐 오리진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풀 하면 패치해서 머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게 풀 명령입니다. 패치라는 거. 자, 그럼 반응이 됐네, 그죠? 아까 했던 작업을 하면 이게 쭉 이제 MD 파일을 얘 내부에서 레이스 가이드라는 그 코드가 작업을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합니다. HTML 파일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에 배포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면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이 됐네, 그죠? 이렇게 반응이 됐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한글이 지금 여기 또 반영이 돼 있죠, 이렇게. 요 링크, 앵커 링크 작업이 아까 제가 그 꺽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꺽쇠를 안 하면 이 링크가, 앵커 링크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 제 위치에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그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건 이제 저기 여러분들 계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의 워드스토리 2에서 로컬에서 보면은 git 브랜치 메스터인데, 여기서 우선 해야 될 게 여기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git 리모트 해서 원격에 있는 업스트림이란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냐면은 여기서 이거지, rrlab. 아, 헷갈려요. 나도 헷갈리는데. 헷갈리게 네. 아니,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해. 네, 그러니까. 근데 한 번만 해놓으면 뭐 그 다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독 레일스. 그 다음에 git를 붙여야 되죠, 이게. 네. 자, 이렇게 하면 얘 헷갈린다. 나왔네. git 리모트. 헷갈린다. 그래서 이제 git 리모트 하면 리모트에 있는 git 브랜치가 지금 방금 추가한 업스트림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리진 있고. 그러면 제가 그 업스트림에 있는 거를 풀을 하는 거죠. 그러면 git 해서 풀 업스트림. 됐네요, 그죠?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거를 자기 로컬로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 자기 개인 GitHub 리모트에 있는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직접 오리지널 걸 갖다가 업스트림을 지정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걸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계정의 리모트 계정은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내가 푸시를 하게 되면은 git push 해가지고 오리진 메스트로 하면 나의 리모트 오리진의 메스트 쪽에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요, 제가 이제 그 파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 rrlab guides github.io docrails. docrails 들어가면 제가 이 과정을 제가 한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 링크는 제가 링크 달아놨어요. 그 rrlab.org에 보시면 여기 메뉴에 제가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 한글 번역이라고 제가 하나 메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이 글을 올리셔도 되고 이제 질문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올려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rrlab guides docrails. 여기 들어가시면 그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파일도 하나 만들었는데 요것도 현재 지금 번역된 진행된 사항을 여기다 표시를 이제 나중에 해 보려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작업되어 있는 것들 표시를 하고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 요 게시판에다가 여기다 댓글을 남기면 되겠네, 그죠? 여기다 댓글을 여러분이 남기면 누군데 어디 파일을 지금 작업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면 제가 그걸 보고 위에다가 추가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공동 번역 작업한 내용들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토스트리 아까 참 그리고 git flow 갖고 그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자 블루 인스톨 git flow 하면요 홈블루 이용해서 자기 시스템에 쉽게 설치가 딱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트리 앱 닷컴에 가면 네 프리 기트 또 머큐리라는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안 써봤으면 모르겠는데 git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다행히도 윈도우 버전이 있더라고요. 윈도우와 맥 버전 두 개 다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거의 똑같고요. 이건 맥용으로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고요. 제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그러면 이제 요게 실제로 Gitsource 파일입니다. 자, Gitsource 프로그램입니다. 요게 보면은 윈도우가 두 가지 윈도우가 있어요. 처음에 열면은 이렇게 북마크 윈도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스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저는 지금 세 개를 등록해 놨고요. 지금 작업하는 게 독레이즈 아르아레이즈 가이드 이거죠. 요거를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 이게 뜹니다. 이게 작업 윈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재밌게도 git flow가 있습니다. 이게 git flow. 지금 git flow가 지금 master의 브랜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 git flow 버튼 누르면요. 자, initializing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하지 말고요. 제가 작업하던 걸 보여드리기 빠르겠어요. 요걸 할까요? 요걸로. 자, 요거는 제가 이미 이제 git flow를 initialize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처음에 누르면은 초기화 작업을 하고요. 초기화 작업이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feature 브랜치에 pagination 이름 제가 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pagina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feature 브랜치에 pagination 그 저기 뭐야? feature로 해서 브랜칭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그래서 작업하고 지금 현재 uncommitted change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부 다 잡아가지고 위로 드래그하면 지금 여기는 현재 working tree 있는 거고 여기 staged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은 commit 그러니까 add가 되는 거죠. add가 되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commit을 누르면 버튼 commit을 누르면은 commit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commit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번 git flow를 누르면요 여기 나옵니다. 현재 feature, pagination feature를 종료하겠느냐 라고 버튼을 딱 클릭하면 요게 자동으로 developer 브랜치에 merge가 되면서 feature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얘가 이제 처음에 git flow를 한번 누르면 초기화하면서 이 디벨로퍼와 처음에 이제 마스터가 있으니까 디벨로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개만 있는 거죠. 여기서 피처를 피니시 해버리면 없어지니까 항상 디벨로퍼와 마스터는 항상 있는 거예요. 브랜치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기능 추가할 때마다 여기서 눌러가지고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릴리스 직전에 배포 버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보면 릴리스가 있어요. 릴리스 브랜치를 클릭하면 릴리스 다음에 대시하고 버전 번호를 쳐주고 임의로 그리고 딱 클릭하면은 릴리스 직전에 여러 가지 버그들을 쭉 이제 작업한 다음에 커밋하고 최종적으로 릴리스 작업을 피니시 해버리면요 그게 릴리스가 싹 없어지면서 디벨로퍼 마스터 쪽에 다 모집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 상태에서 마스터 로컬 마스터를 리모트 마스터에다가 푸시를 하면 푸시를 하면 푸시 2 있죠. 푸시 2 오리진 마스터에다가 푸시를 딱 해버리면은 원격 마스터 프로덕션 브랜치에다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예를서 레이스에서 카피스트라노에서 배포를 딱 하면 그 리모트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소스가 카피스트라노 명령에서 불러와가지고 서버에 배포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git flow 가 소스트리 앱과 쓰면은 굉장히 쉽게 Git에서 브랜칭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금방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쭉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모양은 타워가 있는데가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